네, 정재희 선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네. 오늘 경기 소감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저희가 먼저 골을 먹고 나서 뭐 신철이 교체 들어와서 다시 동점골을 넣고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저한테 좋은 찬스가 왔는데 그 너무나 완벽한 찬스를 제가 날려버려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동료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입니다. 오늘 또 알렉스 선수가 전반에 또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급하게 들어가게 됐잖아요. 네. 전반전에는 이제 공격수 자리에서 뛰었고 또 후반전에서는 이제 오른쪽 윙에서 뛰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? 전반전이랑 후반전 좀 비교해보면. 그냥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알렉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몸도 안 풀고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전반전에는 좀 호흡이 안 터져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요. 근데 후반전에 뭐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아쉽게 나와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홈에서 지금 2연승 중이고 네. 그리고 또 강팀 원정에서 지금 또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어요. 3경기 무패 행진 중인데 지금 팀 분위기가 조금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네, 어떠세요? 네,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많이 올라갔고 뭐 오늘도 아쉽게 비겼지만 그래도 팀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부산이랑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부산도 강팀이지만 지금 저희가 분위기가 많이 좋기 때문에 부산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우리 응원해주고 계시는 팬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? 네, 지금 서포터즈 분들께서 오늘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한테 힘내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저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서 좀 많이 죄송하고요. 홈 경기장에서도 많은 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빨리 서포터즈 분들의 응원 소리를 좀 크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